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쥐오줌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쥐오줌풀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없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산지에 이런 그 그늘진 곳이나 습기가 좀 있는 그런 곳에 보시면 간혹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무리지어 자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유의 그 꽃이 이렇게 이렇게 그 우산 그 사냥과처럼 피는데 더 이렇게 그좀 두툼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아, 그 풀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뭐 제주도부터 이제 그 우리나라 저 북부까지 전 지역에서 이제 다 고루 관찰이 되는데. 아, 요거는 이제 요런 사방공사나 이런 쪽에도 쓰고, 그리고 그 화훼용으로도 많이 써요. 이게 꽃이 예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재배를 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단 같은데 이렇게 가꾸기도 되게 편하고요. 예, 그리고 꽃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키는 한 80cm까지 큰다고 그러고요. 꽃의 색깔은, 아까 이제 꽃의 모양은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흰색 바탕에 그 분홍빛이나 붉은빛이 이렇게 감도는 아주 아련한 그런 색상을 가진 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꽃봉오리가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쭉쭉 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한 40에서 8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제 언뜻 이렇게 이제 초기에 올라오는 모습만 봐서는 이게 헷갈리는 게 많을 거예요. 이제 삼립국화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특유의 이런 무늬들이 있어요, 잎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다섯 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 그 함경도 쪽에만 나는 종이 있고, 뭐 섬에 나는 종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본 종류는 거의 뭐 요런 종류가 거의 답니다. 제가 뭐 제주도에 가서도 본 적이 없고, 제가 북한에 간 적도 없고요. 거의 이제 저는 중부지방 주위로, 강원도나 뭐 인근에서 보이는 건 대부분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쥐오줌풀이라는 이름은 이제 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상당히 그 역한 그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쥐오줌처럼 이제 노린내가 이제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약으로 쓸 때는 그 뿌리를 사용을 합니다. 뿌리에 나는 그 방향성, 그 정유 성분, 그게 이제 그 신경 안정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 불안이나 그 신경 안정 같은 이런 그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 주는 그런 약으로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이제 약재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술을 담가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말렸다가 이제 가루를 내서 산재로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주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쥐오줌풀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뿌리를 한번 볼까요? 다시 심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아주 잔뿌리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굵기가 되는 이런 뿌리들이 이렇게 있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실생 번식도 되거든요. 씨앗으로도 번식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그 줄기들이 땅을 통해서 옆으로 이제 번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그 주위에 여러 개체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제 번지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여러 개체가 같이 나고 있고요. 쑥부쟁이도 있네요. 쑥부쟁이도 보이고. 또 옆에도 또 있거든요. 지금 지나가다가 지난 제가 시력이 좀 좋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쑥부쟁이들 있고, 여기 쥐오줌풀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시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 특유의 그 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데쳐가지고
데쳐가지고 이제 우려서 쓰시게 되면은 뭐 바로 이제 겉절이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된장이나 이런 고추장에 살짝 묻혀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서 예, 국이나 튀김 예, 모든 용도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예, 아주 숯부쟁이도 지금 아주 좋은 시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왕 이제 카메라를 킨 김에 보시면 지금 아주 이 열무 새싹같이 이렇게 빼곡히 나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저 주호준풀도 약간 그 습기가 있는 쪽에 자란다고 했죠. 그리고 습기가 많은 쪽 그 계곡가나 그런 데 보면 요런 새싹들이 많이 나요. 열무처럼. 완전 열무처럼 생겼죠. 떡잎은. 근데 이제 본잎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살짝 갈라집니다. 이건 물봉선이에요. 전형적인 물봉선의 예, 요 떡잎과 본잎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뒤에. 예, 요거는 나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봉선은. 예, 물봉선은 독성이 있어서 절대 나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예, 주호준풀에 대해서 예,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